여기는 태백에 있는 추전역이라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역이라고 합니다. 태백 금운동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해발 1000m입니다. 굉장히 경사지고요. 컵커버가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역이라고 추전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태백에 바로 앞에 있습니다. 태백에 가면 볼만한 것, 금룡서와 항지연못과 태백산 눈축제, 추전역과 용연 동굴인데 오늘은 추전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전역이라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역이거든요. 잠깐 한번 볼까요? 두문제 터널을 지나서 조금 내려오면은 이렇게 태백 추전역으로 가는 도로가 나옵니다. 차이 길로 빠져서 이렇게 올라가실 수가 우리나라에서 있습니다. 가장 높은 기차역이라고 쭉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서 진행해 왔답니다. 왔다는 강원도 태백시 화전동에 있는 태백천의 기차역인 추전역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추전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기차역입니다. 해발 고도가 855m입니다. 추전역이 생긴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정도 전에 생겼습니다. 이곳 태백산에서 광산을 채굴해서 전국으로 보내던 시기입니다. 아, 여기는 태백에 있는 추전역이라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역이라고 합니다. 이곳 추전역은 태백산맥을 관통하는 태백선 철길 공사가 진행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고안을 지나가는 증암터널, 무려 길이가 4,505m였습니다. 이 터널이 뚫리면서 추전역은 활기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석탄 수요가 급증하면서 추전역에는 수없이 많은 광부들이 이곳 주변에 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추전역 또한 활기차게 여객 담당을 하였습니다. 추전역 한국에서 제일 높은 역, 해발 855m입니다. 여기 아마 대합실이었고 여기 화장실이 있고 여기 레일이 있고요. 옛날에 광부들이 쓰던 이 열차도 있네요. 추전역이라고 돼 있고 여기 한지 연못에 대한 글도 있습니다. 여기 돌탑이 하나 있고요. 잠시 안으로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전역 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여기서 여기였나봐요. 역대합실. 여기가 추전역이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기차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여기서 사람들이 타고 내리게 했는데 지금은 열차가 쉬질 않고 통과한다고 하네요. 여기에 바로 앞에 레일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 통과한다고 합니다. 쉼터가 있네요. 추전역 쉼터. 잠깐만요. 아, 옛날 영무원들이 쓰던 보다 같아요. 저기 한때는 이곳 추전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잠시 휴식을 취하던 공간입니다. 뒤쪽에도 있나요? 그 쉼터의 모습은 그대로 있고 현재는 사람들만 없는 상태입니다. 옛날에 사용하던 영무원의 옷차림도 그대로 있습니다. 아, 여기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참석해서 축사도 하고 개통 기념 테이프도 커팅 하셨나 봅니다. 사진이 있네요. 1973년 10월 16일 고한선 태백산 쭉 있습니다. 눈꽃 열차까지. 잠시 역내에 들어와 있는데 열차가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열차가 들어오는 안내가 나요. 잠깐 한번 볼게요. 마침 열차가 지나가네요. 제가 여기 왔는데
초전역에서 지금 안내가 나와요. 열차가 지금 들어온다고. 지금 들어오는 이 열차는 초전역에 쉬지 않고 그냥 통과하는 열차입니다. 현재 초전역은 간이역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무인역으로 운영이 되며 매주 말 공휴일 그리고 오후 5시 30분에서 다음날 아침 9시까지는 사람이 이곳에 있지도 않습니다. 서지 않고요. 지나가는 모습만 매달 한두 번씩은 겨울에 눈꽃 열차를 지나가네요. 열차가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초전역에 서지 않고 지나갑니다. 나 이렇게 초전역을 지나갑니다. 서지는 않네요. 추억 속의 역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기차역. 이제 초전역을 떠나갑니다. 한국에서 제일 높은 역 855m에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관광열차가 들어온다고 하네요. 오늘은 강원도 태백시 화전동에 있는 초전역을 찾았습니다. 한때는 태백시장에서 생산되는 석탄을 전국으로 수송하는 중요한 중심지였지만 수요 감소로 지금은 열차가 서지 않는 간이역으로 바뀌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